이쁘게 생긴 사람 뭐라 그러죠? 미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미인이라고 그러나? 어, 아니 미인측에 끼진 않아. 아니요 미인이에요. 젊었을 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 없지는 않았어요. 그쵸? 네, 네.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고 또 이쁘면서 네. 고상하고 고상하면서 귀엽고 아, 감사합니다. 그룹으로 다 맞췄어. 근데 뭐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 그러게요. 얼굴만 이쁘면 뭐하고 그냥 내가 마음만 선하게 살라고 노력하면 뭐하냐? 마음이 공허한데. 맞아요. 틀렸나요? 맞아요. 그쵸? 네네. 네. 왜 시집을, 내 시집을 20대 시집을 갔어? 어떻게 이 사람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아니 중학교 동창이. 야, 첫눈에 반했냐고. 첫눈에 반?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다고? 그거 귀엽다는데? 믿음직스러웠다는데? 네, 그런 면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건 맞지. 네, 대답 잘해주세요. 네, 저는요, 유튜브 먹고 살아야 돼요. 저 못 맞추면 그거 찾아보겠어요. 나한테 가슴에서 그러네요. 내가 너무 시집을 일찍 간 게 후회스럽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건 많아요. 네, 내가 시집을 좀 놀다 갈 거야. 네, 네,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남자하고 좀, 이 남자 것도 좀 먹고, 네. 저 남자 것도 좀 먹고, 네, 네. 또 다른 남자 것도 좀 먹고, 네, 네. 대한민국에 있는 좀 반은 좀 먹고 시집 갈걸. 무슨 말인지 알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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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으면 내가 좀 허탈한 마음이라도 덜 했을 텐데, 네, 네. 그래도 내가 남편 만나서 결혼했을 때까지는 네. 내가 순결을 지키면서 네. 남편하고만 그렇게 했나봐. 네, 근데 네. 그때는 다 엄마, 나이 때는 다 그렇게 또 살았고 네. 우리 나이 때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 맞아요. 네. 근데 엄마가 남편이라고 너무 뭐 어렸을 때부터 만난 남편이다 보니까 너무나 남편이 엄마의 소중한 걸 몰라. 응? 네. 소중한 걸 네.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네 맞아요. 남편은 자기만 자기가 돈만 벌다 주면 네. 장땡인 줄 알아. 네. 어? 네. 그리고 내 여자가 네. 애로운지 네. 안 애로운지 관심을 안 가져. 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 맞아요. 다 언니 목이야. 네, 네. 다 언니들 목이다 보니까 네. 점점 이게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는 거야. 네, 네. 응?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은 뭐 애기 나가지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빨리 퇴근해서 애기 네, 보러 네, 온다고 네, 그러는데 그런 거, 언니 신랑은 그런 게 없어. 네, 네. 언니 혼자 다 해야 돼. 네, 맞아. 그리고 애기 얻고 또 하나 애기 키우고 또 신랑 기다리고 또 밥하면서 네, 네, 네.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네. 지쳐버린 거야. 네. 근데 있다가 언니 성격이 네. 못된 구석이 있어요. 무슨 못된 구석이 있냐면 진짜 못돼서 못된 게 아니라 언니가 우리 같은 귀가 되게 세요. 네. 어디 전보러 가면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네. 빌고 살으라는 소리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심이라 그래야 되지. 직성이라 그래야 네, 되지. 네, 네. 직성이 세. 그래서 네. 남이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 네, 그게. 네, 뭐 말인지 알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 나도 모르게 네. 이 화가 늘 나 있어.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있다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라. 네, 이유를 네, 몰라. 네. 그 화가 남편 때문에 난 건지 애들 때문에 난 건지 네. 몰라. 왜? 여기서 나는 화는 신의 화일 수도 있고 직성의 화일 수도 있다고 말을 했잖아. 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조금 나를 여자로 취급해주고 네. 좀 사람으로 취급해줬더라면 네. 언니가 애로운 마음을 덜 가졌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내가 했지? 이 남자하고도 먹어보고 저 남자하고 잠자리 좀 해보고 네. 이 남자도 좀 잠자리도 해보고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네. 거야. 네. 그 마음이. 그러다 보니 내가 결혼을 왜 일찍 해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살까? 네. 지금 이날 때까지 결혼해서 채 3년도 안 돼서부터 후회하기 시작한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 내 그냥 내가 조금 이만큼 버텨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말하자면 내 수첩이 하나 있어. 네. 그러면 최시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네. 김시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네. 이시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박시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정시성을 가진 남자를 적어야 되고 그러면서 다 하나씩 갈표를 치야 돼. 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남자 만나고 오래 못 간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 이 남자 만나고 오래 못 간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장부에는 이 남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 치더라도, 네. 남자들이 다 와서 3개월을 못 뻗더라, 네. 6개월을 못 뻗더라야. 언니한테 와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남편한테 풀지 못한, 네. 내 숙제, 마음을, 다른 남자로 좀 내가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네. 한번 곤쳐버리라. 네. 곤쳐버리라. 네. 내가 좀 웃어버리라. 네. 언니 마음 되게 우울해요. 네, 맞아요. 되게 우울하고, 잠잘 때 되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뭔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불안해요. 하루가. 네. 어? 뭐 이유 없어요. 그냥 그게 습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니가 딱 느끼는 것은, 그냥, 그래. 애들이 이제 좀 제발 나이는 먹었다 치더라도, 네. 그냥 니들 알아서 나한테 이제 그만 저기 모이 달라 소리 하지 말고, 네. 나 너 모이 줄 만큼 좋지 않냐. 네. 그러니 너네들이 알아서 좀 하면 안 되겠니? 네. 나 혼자 편안하게, 혼자는 아니에요. 네. 남편 있지만, 네. 같은 침대를 쓴다 치더라도, 네. 이미 저게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네, 부부 아니 부부로만 살다 뿐이지, 무늬만 부부지, 네. 사랑까지 나누면서 부부는, 네.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전하고 허탈하는 거야. 네, 네. 그러니 내 인생은 어쩜 이렇게 남자 복이 없나. 네, 네. 내 인생은 어쩌면 다른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공들여놓고, 네. 잘 키웠더라면, 네. 잘 키웠으면, 네. 이만큼 성공해서 명함 석자를 내 엄마한테 안겨줬을 텐데, 네. 그런 게 또 없어. 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빈 털터리가 된 것 같아. 네, 맞아요. 응? 네. 딱 남자 새 키운 것 같아. 네, 기면 아니면, 네, 아니다. 맞아요. 자식 새 키우, 남자 자식 새 키운 것 같아.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럴 때 하나 딸이라도 있었으면, 네. 그냥 내 엄마야, 딸이야, 그냥 손잡고, 백화점도 좀 가고, 좀 놀러도 갔을 텐데, 아들하고 또 성향이 틀리잖아. 네. 근데 아들도 잘하는 아들도 있고, 안 잘하는 아들도 있는데, 엄마 아들은 다 묵뚝뚝해. 네, 다 지 애비 닮았어. 네, 아닌가요?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말 같아 친정한테 하소연할 거야. 아니면 시댁 가서 하소연할 거야. 이 말을 친구들한테 하소연할 거야. 어? 오직 했으면 내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 결론은 우리 저 모르는 이유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자식 때문에 하나인 가지는. 하나는 남자. 나한테 남자가 언제 생길까요? 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선생님, 나 그냥 지금 그냥 우리 남편한테 들켜도 좋으니, 나 편안한 인생 한 번이라도, 남자한테 사랑받은 인생 한 번이라도 살고 싶어요. 딱 그런 마음으로 나 찾아온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어? 근데 언니가 분명 이해가 가, 나는. 남자가 벽창호 같은 딱 그 느낌이야. 술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여보, 나랑 술 한잔 하지? 뭐, 여보, 오늘은 어땠어? 뭐 그런 말이 없어. 혼자 술 한잔 마시다가 그냥 자버리면 끝이야. 네. 그러면 엔종이를 기다린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고. 네. 어? 내 말 틀렸나? 맞아요. 어? 예, 네, 맞아요. 근데 언니가 나한테 이거 물어보러 왔다 그래서 언니가 잘했단 말은 아니야. 네. 아닌데 내가 어느 남자한테 차라리 실컷, 응? 내 몸이라도 담가서, 그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사랑이라도 실컷 나눠서 나의 제2의, 응? 한번 나 웃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네. 내 남자의 인생 한번, 난 여자로서 남자 잘 만나서 한번 내 남편은 두고 나 웃음 한번 찾아본 게 내 소원이야. 네. 그래서 난 찾아온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무당이 돼서 남자 두고 바람을 피우라 그래야 될까? 하지 마세요 할까?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나도 뭐 무당을 저렇게 애로운 것을 무당으로서 애로움을 전부 봤어. 나도 사람이야. 무당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한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어. 네. 애들 다 컸고 얼마나 외롭고 저러다가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닌가?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낙엽이 가을에 낙엽 보면 이뻐야 되잖아요. 네. 뭐 이쁜 게 없어요. 맞아요. 배가 보면 별을 보면 아, 곡식이 풍성하다. 어? 그런 게 없어요. 네. 신랑이 지긋지긋한 것밖에 안 들어와요 저한테. 어? 딱 신랑 그 성격에 딱 이거예요. 야, 네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내가 돈 갖다 주면, 어? 됐지. 더 이상 뭐를 바래. 딱 여기 선이 딱 그어진 것 같아. 딱! 그 언니가 딱 느꼈을 때, 딱 그거야. 돈만 벌다 준다고 다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네, 예. 틀렸나? 맞아요. 응? 맞아요. 몸만 풀고 싶다. 시원하게.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이 뭐 바구리 갖고
뭐 유강 가서 뭐 시장 갔다가 에, 뭐 집에 가고 에, 그게 이 말이구나. 난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어, 아, 그래 못 여니까 어, 외로워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언니 몸이 나한테 말을 해줘요. 몸이 굳어 있어요. 그 굳은 몸이 뭐냐면 잠자리를 못해서 굳어 있는 몸. 잠자리로 내가 해포를 하고 싶은데 에, 그 해포를 못한 굳어 있는 몸. 신랑하고 잠자리 하는 지 오래됐죠? 네. 얼마나 됐어요? 10개? 네. 10개가 뭔데? 10년. 10년? 네. 잘 알아듣네. 네. 어? 언니가 지금 끝나고 해서 내가 매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언니 마음이 나한테 지금 전한다고 네, 한 번 네, 정도는 여자를 찾고 싶은데 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언니 몸이 지금 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네. 몸 자체도 그러네. 언니 네 마음도 그러지만 네, 언니 몸 너가 네, 섹스를 원하네. 어? 그래서 그냥 이거 병이네. 어,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내 몸에서 네, 남자의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야. 호르몬 네, 같은 게 네, 그게 너무 못 들어가다 보니까 내 몸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말라가는 것 같고 어? 그런 거 안 느껴요?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 네, 네. 어, 그 딱 언니 딱 언니 변명어 나 섹스하고 싶어요야 아닌가요? 아니 창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좋은 남자를 좋은 남자 만나서 내가 잠자리를 하면서 사랑을 받고 싶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난 했거든. 근데 난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섹스하고 싶어. 내 남편이 안 해주니까 내 남편이 안 해주니까 근다고 내가 조선시대 여자도 아니고 고려시대 여자도 아니야.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하이에나처럼 내가 자꾸 고기를 찾아다니는 거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먹잇감이 물렸으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만 결론 내줄게요. 언니 남자한테 하면 그게 없어요. 우리 신랑 있는데요. 네, 있어요. 신랑은 있지만 정녕 한 사람만 보고 살아는 사주가 못 돼요. 여러 사람을 보고 살아라는 사주기 때문에 그냥 남자가 왔다고 하더라도 6개월 되면 끝나고 3개월 되면 끝나고 6개월 되면 끝나고 3개월 되면 끝나. 그러니까 내 인생 도대체 내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교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애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네, 왜 남자가 끊어지나. 응? 맞아요. 얼굴만 이뻤다 끊이지 사주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자가 붙었다가 처음엔 좋았다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언니 니는 언니 니 자체는 정말로 지금 남자친구 찾아온 게 나 몸 한번 풀고 싶다. 나 섹스 한번 하고 싶다. 딱 그거예요. 틀렸나요? 맞아요. 맞죠? 네, 네. 그리고 아들 하나가 네, 뭐 하나는 이미 내 마음속 포기하는 자식이고 네, 그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포기해. 네. 포기는 안 해. 네, 네. 그러나 그냥 지가 좋다 하니 그냥 지 좋은 길로 보냈고 네, 보내고 네, 하나가 이 집은 나란 녹을 먹어야 되는데 네, 2년 동안 속을 새길 거니까 네, 그냥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네, 내비두면 네, 네, 지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네,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더 반항적으로 나와버려요. 얘가 성격이 되게 강해요. 맞아요. 성격이 강해. 너무 강해요. 얘는 칼 같은 애예요. 얘가 말을 하자면 칼을 쥐고 있는 애예요. 이 손에. 그럼 칼을 쥐고 있는 애는 뭘 해야 되겠어요? 군인 아니면 경찰을 하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뭐 하고 있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쵸? 그러면 얘는 군인으로 남아야 돼요. 얘가 칼을 놓은 순간에 그 칼이 남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지를 겨냥하는 거라고. 그러면 칼이 지를 겨냥하면 지가 사회생활에서 된 일은 없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날카로울 만큼 날카로워져 있어. 독사가 독이 올릴 만큼 올라 있어. 애가 건들지 마세요. 됐어요? 엄마가 딱 궁금한 거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미 내 남편을 포기했어. 솔직히. 그쵸?